안녕하세요, 아직꺼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을까요? 저는 두 번 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련한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무래도 이 영어 표현 관련해서 설명기다 보면 영화 관련 얘기도 해야 되고 줄거리도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포 아닌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았거나 나는 스포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화 시작하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와 네뷸라가 우주선을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토니가 나중에 이제 혼자 그 페퍼포츠에게 메시지를 남기죠. 혹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find this recording, don't post it on social media because it's gonna be a real tearjerker. If you find this recording, don't post it on social media because it's gonna be a real tearjerker. 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이 녹화된 거를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소셜 미디어에는 올리지 말아라. 왜냐면 이게 정말로 tearjerker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 올리지 말아라고 했는데요. tearjerker란 건 뭐냐면 tear는 아시다시피 눈물이고 jerk 하면은 이게 뭐 흔들거나 짜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눈물을 지어 짜내는 것. 뭐 심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슬픈 영화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tearjerker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은 막 사람들이 보고 눈물 짜고 뭐 난리가 날 거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tearjerker.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상황에서 이제 토니가 나중에 어떤 숲에 자신만의 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딸이 있거든요. 네, 모건 H. 스타크라고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어디 막 숨어 있으니까 텐트에 숨어 있는 걸 알고 가서 이제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Chow time 라고 합니다. Chow time. Chow 하면은 이게 속으로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카투사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아미 차우 썩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진짜 짬밥 진짜 맛없다 라고 할 때 아미 차우 썩스. 예, 차우란 말을 예, 그렇게 썼습니다. 또 비슷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간여행에 대해서 토니가 부정적으로 하니까 스칼랭이 그러니까 앤트맨이 뭐라고 하냐면 I know you got a lot on the line. I know you got a lot on the line 라는 말을 하는데요. Put something on the line 하면은 뭐를 걸었다. 예를 들어 I put my career on the line. 나는 지금 내 경력을 걸고 하는 거다. 경력을 걸었다. 이 일에. 스칼랭이 하는 말은 토니가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즉 아내가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은 너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걸린 게 많다는 걸 안다. 잃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프로페서 헐크가 이제 타임여행 시험을 했는데 이렇게 실패하잖아요. 스칼랭이 막 아기도 됐다가 10대도 됐다가 할아버지도 됐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실망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실드 기지 밖에서 막 그러게 있는데 그때 이제 토니가 와가지고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멈추면서 하는 말이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왜 그렇게 긴 얼굴이야? 왜 얼굴이 그렇게 길어?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기분 나쁜 얼굴 하고 있냐? 뭔가 안 좋은 일 있니? 라고 할 때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라고 할 수도 있는데 Why the long face? 그러니까 특히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 있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또 토니가 뭐라냐면 제가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정확히 뭐라고 대사를 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페서 헐크가 타임여행, 그러니까 시간여행? 시간여행을 하는 거를 실패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EPR 패러독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EPR 패러독스가 뭔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EPR 패러독스 할 때 EPR이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E는 아인슈타인, P는 포돌스키, R은 로젠. 그러니까 세 명의 과학자 이름을 딴 건데요. 뭐 내용은 솔직히 저도 뭐 처음 들어본 거고 제가 뭐 저도 과학 이런 건 잘 몰라서 예, 하여튼 이 사람의 이름 세 명의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이름을 딴 예, 패러독스라는 거 하여튼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인터넷을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타노스가
있고 타노스 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타노스 부하들이 타노스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테노스라고 안 하고요. Sire라는 말을 합니다. Sire. 스펠링은 S-I-R-E. Sire라고 하는데 이 Sire란 말이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왕을 부를 때, 즉 예를 들면 뭐 폐하, 전하 이러게 할 때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타노스를 그러니까 왕처럼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시간여행을 떠난 것 중에서 이제 2012년 뉴욕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토니 스타크랑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1970년대 과거 뉴저지로 또 가게 되는데 그 뉴저지 장면으로 옮겨질 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스탠리 옹이 차를 몰고 하면서 Make love, not war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잠깐 지나가니까 잘 모르셨을 텐데 아마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영화 봤던 미국인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긴 한 건데 그 차 뒷면에 보면은 오른쪽에 아마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Enough said. Enough said 란 말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스티커인가 보다 했는데 미국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딱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탠리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스탠리 용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만화 원작가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제 그러기도 보니까 이제 팬레터 같은 걸 봤는데 그렇게 팬레터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답장을 써줬는데 답장을 써줄 때 항상 그 끝마무리로 썼던 표현이 이 enough said란 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가 뭐 물어보거나 그런 말에 내가 충분히 답변을 했다. 뭐 그런 뉘앙스로 enough said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에도 그렇게 표현이 나온 건데요. 저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그러니까 즉 1970년대 뉴저지에서 이제 토니가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꽃하고 이 통조림을 가져가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막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아내가 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Flowers and Sauerkraut 드라마에 나오는데 Sauerkraut 하면은 이게 독일의 음식입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가지고 이게 절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독일에 가서 한국분들이 사시면서 김치가 먹고 싶은데 김치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워크라우트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러면 좀 김치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맛이 나서 그런 대로 먹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독일 갔을 때 먹어봤는데 뭐 저는 이제 고춧가루 뿌려서 먹은 건 아니고 그냥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토니와 이제 토니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얘기하면서 그 이제 하워드 스타크가 토니에게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My wife is expecting. My wife is expecting 라는 말을 하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내 아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임신 중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즉 베이비를 기대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My wife is expecting 하면은 임신한 상태이다 라는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제 그 뉴저지인데요. 이제 그렇게 토니랑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때 왜 흑인 여성이 좀 수상하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헌병들을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 인상착의를 얘기해 주면서 막 하니까 이제 그때 아마 토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토니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히피스럽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헌병들이 그럼 비지스냐 아니면 몽골젤이냐 라고 말하거든요. 비지스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전 처음에 몽골젤이 하니까 이게 누군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분도 가수였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알면은 좀 재밌었겠죠. 토니 스타일이 토니 당시 그때 했던 스타일이 몽고젤을 연상시켰나 봅니다.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톤을 다 6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건틀렛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건틀렛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가 이 건틀렛을 끼고 손가락을 튕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을 펼치는 가운데 토르가 비만 토르죠. 아 정말 지금도 충격인데 웃기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비만 토르가 막 자기가 제일 힘이 센 어벤져스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혈관에 뭐가 흐르는 거 같냐라고 하니까 그때 워머신이 받아치는 말이 cheese whiz라는 말 하거든요. cheese whiz. 예, 이게 저 처음엔 들을 때 잘 몰라가지고 이제 미국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Cheese Whiz
C-H-E-E-S, 치즈는 다 아시죠? Whiz, W-H-I-Z. 그래서 치즈 Whiz 하면은 이게 유리병 같은 거에 담긴 치즈가 녹아있는 상태로 된 건데요. 많이 먹으면 토르처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치즈 Whiz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화를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보긴 했지만은 제가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 틀리게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어 표현들을 정리해서 해보는데요. 하여튼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도 올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